Bonsoir tout le monde. Attention, après-demain, il fait de plus en plus froid. Bonne 아까운 남자 정재영입니다. 저는 라비앙 호즈 이 시간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제 마음은 더 아프니까 자꾸 절 붙잡지 말아요. 바지가 내려가니까. 이별을 앞둔 사람은 빨리 걷지 않아요. 우리 슬픔이 날아갈까봐. 아, 나 이 원고 다시 읽을래. 잠깐. 음악 다시 좀. 이별을 앞둔 사람은 빨리 걷지 않아요. 우리 슬픔이 날아갈까봐. 이별을 앞둔 사람은 빨리 말하지 않아요. 우리 즐거웠던 기억이 희미해질까 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하나. Merci, merci beaucoup, thank you, grazie, danke schön, bravo. La bien rose main DJ, 음악요정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24일. 정말 많이 잘하죠? 정말 쓴 줄 알았어요. 정재영의 라비앙호 2011년 10월 24일. 첫 곡, 라비앙호스 에디트 비아페 음성으로,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6시부터 아침에, 예,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 촬영이란 걸. 이제 하면서, 아침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 이렇게 꼬마 애들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촬영장 갔더니 이제 그 꼬마 애들이 막 이래서 정재영! 정재영 아저씨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또 거기다 대고 저리 가! 물론 그랬지만 아니 보통 그때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사인해줄까 그거 저리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정말 초등학생들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작년 또 재작년이랑 이렇게 제가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도 다 이제 알아보네. 그 알아본다는 게 고마운 것보다 그 이런 상황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거. 내가 예전 같았으면 되게 내가 위축되고,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되게 위축이 돼서 사실은, 이전에 유영석 씨랑 하던 것도 첫날 나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제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거가 더 사람을 위축시킨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쓸데없이 부러지지 않고, 막 유연성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랬었는데, 제가 라비앙 호주를 하면서 사실은 첫날 하면서도 너무 걱정, 이게 뭐야 방송 망쳤어 막 이러고 갔는데 라비앙 호주 라천 식구들은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론 저도 잘했으니까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또 그 윤 PD도 아니에요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되게 이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천 식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오, 정말 이 조리 있는 이야 굉장하죠. 정말 더 희한한 건 아까 지금 밖에서 정말 생각했는데 라비앙 우리가 이 라비앙 호주 제가 정말 라디오 이거 뭐라 그러지? 객원이라고 아니 이거 뭐 게스트. 라디오 게스트를 이게 몇 개월 했지? 저는 이 코너를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 10월 21일이니까 1월부터 시작했죠. 나 진짜 오래 나 무슨 상 안 줘요? KBS에서? 나 8개월이나 월요일 날 맨날 밤 12시에 나왔어. 누가 밤 12시에 사람을 불러. 진짜 무례한데 저도 참 재밌었으니까 너무 나오는 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해 준 거고, 괜찮아요, 괜찮아, 오빠야. 더 해보세요. 믿어준 거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되게. 누구랑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연기를 봤더니, 이렇게. 입이 트였네요. 예, 그래서 오늘 라천 식구들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 라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10월 24일. 월요일 라비앙 호주, 저를 도와서, 참, 보잘것 없죠? 볼품 없고, 예, 어떻게 오늘 목도리를 이렇게 볼품 없게 이렇게 목에다 꽉 조였는지. 오늘 어깨 넓어 보여요. 아, 지금 소개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진행을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희열군을 소개합니다. 자, 처음 이 코너가 만들어졌으면 해도 이 코너가 이렇게 좀 화제가 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재영 씨 말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음 말을 기다려도 코너가 막을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정재영 씨 보면 착신하리보다 더 무섭다는 정재영 아리가 시작되고 있죠. 대세 중에 대세, 예능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땡큐인데요. 저는 정재영 씨를 넣어서 라병 호주를 진행하게 될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보호자 MC 유희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 사바. 대비앙이 또한. 주대모만원 빨리.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뭐 하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까메오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까메오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잠깐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게 하이킥. 네, 하이킥. 세상에 정말 하이킥 같은 거 까메오는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만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래요? 어, 그럼요. 나 꽤 유명해 요즘. 어, 창피해,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미리 또 어떤 역인지 여쭤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비밀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건 사실 이렇게 나온 것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좀 기대하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대사 있나요?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희한하고 이건 이 식구들한테 얘기해야지. 정말 두 줄 한 세 줄 읽는데도 정말 바득바득바득바득. 그 뭐 이렇게 탁 하면 옆에 분이 이렇게 뭐 탁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아, 탁 쳐주는 거. 나한테 오면. 김 선생님 이러다 버 이렇게 되고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한 두 번 그랬어요. 혹시 거기서 무슨 뭐 남자 주인공처럼 이렇게 뭐 사랑의 무슨 뭐 이런 관계는 아니시겠죠? 설마 기대해봐요. 한국인으로는 나오나요? 한국인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요즘 그 어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애환을 다룬 거에 캐스팅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거였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네. 하나씩 좀 근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네.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이효리와의 입맞춤 이거 뭔가요, 도대체? 아, 대학가요 이제. 굉장히 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대학가요자라고? 어, 당연하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말해도 되나?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그거는 추측성 기사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이 말하면 공식적화된 거겠죠. 예, MC를 맡게 됐어요. 저는 예. 굉장히 한 가지 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요? 이효리 씨 특히 뭐 친한 후배이긴 하지만 예, 예, 예. 드디어 이효리 씨가 내 마음을 알겠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아주 사실은 살얼음판일 거예요. 이효리 씨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방인데 하십니까? 그럼요. 대학가요 이제 PD분에게 몇 죽고 싶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올해로 끝나나요? 그게? 막을 내리는 건가요? 올해로? 그분이 계속 뭐 매년 맞는 건 아니니까. 아 에. 자기 때 뭔가 그래도 큰 이슈를 만들고 싶은 이슈 만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아 라는 소리를 몇 번 하면 마지막 팀은 못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이 아니, 넘어가서? 시간이 넘어가서. 아니면 상을 못 주든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만은 좀 각오에 대해서 좀 그래도 MC로. 대학가요제 MC는 사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막 권위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런 MC, 뭐 이렇게 정확하고 이런 MC는 아니. 아, 그런 얘기 지금 뭐하러 하지?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축제처럼 하고 싶어요. 불안하지? 불안하지? 난 사실 막상 안 불안해요. 왜 이렇게 제가 다 긴장이 되죠? 큰일 났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대학가요 이제 축제처럼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떨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뭐 이효리 씨가 또 옆에서 그분은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외모를 밀고 가야 되겠네요. 그저 가만히 있는? 그런 것만 안 하시면 근데 그 참 우연하게도 이 라비앙 호주가 막을 내리면서 바로 거기서 정말 MC로 첫 번째 이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제 육성이 된 거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아니 그 다음에 DJ를 뛰어넘는 아, 그렇죠.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네, 확 뛰어넘어서, 어우, 나 머리 아프다, 그렇게. 제가 오늘 연기를 했더니 자꾸 모션을 쓰네요. 네. 네. 그, 육성을 시켰더니, 육성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DJ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나 그냥, 저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제가 하게 돼서, 일단, 지금 제가 좀 부탁드릴 거는. 예. 게시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게시판. 딴 사람들이 못 쓰게 일단 라천민들이 아, 막아달라고 게시판을 좀 알겠습니다. 호평으로 막아달라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오늘자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10월 24일 월요일 저도 봤어요. 오후 네. 3시 4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목마르던 언덕 정재영의 라비앙 호주를 떠나 보내며. 아. 라디오 프로그램의 코너가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하차와 함께 월요 인기 코너도 막 내려하면서 정재영 씨의 사진과 제 사진이 동시에. 아, 정재영 씨 사진 등이 무신데 제 사진은 그러니까. 왜 이러죠? 진짜 빈티난데요.
어떻게 입 주위가 굉장히 모든 복이 다 달아나는 입이네요. 자, 여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월요일에 스트레스를 날려주던 88학번 음악 요정의 마법 주문 뾰로롱을 이제 들을 수 없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영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라병호주는 음악 이야기와 청취자의 사연이 어우러진 음악 토크쇼였다. 저희가 음악 토크쇼였습니까? 예? 이 기자 이름 써놔야겠다. 예. 비록 여기 써있네요. 괄호 열고 비록 음악보다는 진행자와 게스트의 치고받는 호흡이 돋보이는 만담의 비중이 컸지만 월요일 야심한 시각에 입을 틀어막고 웃어야 하는 순간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오곤 했다. 여기서 있습니다. 라비앙 호즈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들려올 것 같은 청아한 음악과 함께 콧소리를 많이 넣은 정정의 봉수아! 뚜루두봉! 다소 거만한 톤의 인사로 시작하곤 했다. 그리고 청취자들이 알아듣건 말건 유창한 불어를 남발하는 자기 자랑이 이어졌다. 실상 착시다리보다 무섭다는 재영아리가 창궐하는 근원지는 라비앙 호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으면서 울컥해 말을 잇지 못하는 정재영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17일 미안해를 주제로 하는 방송에서 지난주였죠. 그랬죠. 예. 정재영은 일주일 내내 분식집에서 일하는 엄마를 위해 힘내라고 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채 다 읽지도 못하고 목이 맸다. 네. 뾰로롱은 그런 피곤한 월요일을 보낸 사람들을 위한 위로였다. 아, 그리고 울먹이고 뾰로롱 했지. 할래!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라디오 천국 청취자에게 웃음을 주는 인기 코너였지만 여러모로 정재영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을 라병 호주는 30일을 막을 내렸다. 아, 정말 그랬죠. 예. 이제 문제는 마법의 주문 뾰로롱과 유희열과 정재영의 유쾌한 만담 없이 월요일의 피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걱정이다. 로 기사가 막을 내립니다. 알아서 풀어야지 뭐. 그것까지 알려줄 수는 없지. 예.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작년쯤에 사실은 희열 씨가 나한테 물었었잖아요. 1월 달에 네. 네, 1월서부터 하자. 그런데 아니야, 나 파리 갔고 못해.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근데 정말 희열이가 보통 이렇게 한번 안 하겠다 그러면 절대 다시 부탁하고 그러지 않는 아이인데. 네네. 근데 다시 한번 물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열이가 아, 형은 이번 한 해는 조금 한번 한국에 있어보면 어떠냐고 좀만 더 있다 가서 앨범을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좀만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그렇게 약간 설득을 했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니 왜 나 그냥 파리에 있으면 파리에서 섭외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연유로 그래 한번 뭐 사실 앨범 활동을 이렇게 확 끝내고 가면 다시 좀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금방 이렇게 파리 생활에 적응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올 한 해 정말 1월달 시작해서 라비앙 호주 시작해서 첫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리밖에 못 들었을 거야. 그 처음 방송을 모니터하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이렇게 원고가 없는 나는 작가들이 여기 왜 있는지 몰랐어 정말. 실로폰 챙겨야 돼. 그러니까 실로폰 챙겨. 준비물 네. 챙기는 게 정말 아니 그런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원 작가 지금 홈쇼핑하고 계실걸요? 인터넷 쇼핑 지금? 쇼핑카트에 뭐 물건 넣고 계세요. 의미 없이. 근데 정말 새로운 그래서 더 편해진 방송이 됐었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면서 10개월을 또 정말 여러분들이 보신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그랬지만 네. 그건 라비앙 호주를 처음부터 1월서부터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1월달서부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은 매주 첫날 월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위로였고 네, 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저 오빠 봐. 이렇게 일을 해나가네. 일을 많이 아셨었던 그런 실시간 중계 같은. 좋아요.
오늘 좀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하여간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이상한 감정이 지금 막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네. 오늘 땡큐라는 주제로 받아봤는데 사실 정재영 씨 말버릇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줘보세요. 네. 본인 말버릇은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은. 근데 라비앙오전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김은아 씨. 정재영 씨 이 말 잘하세요. 그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아니,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아, 그럼요. 증거를. 그거거든? 이 얘기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거거든? 네. 이래요, 제가? 그거 하세요. 이건 정말 몰랐어. 그리고 단 하나 씨 외에 많은 분들이. 네. 굉장하죠? 굉장하죠, 뭐. 예, 네. 네, 그 오빠의 특이한 톤. 귀에 쏙쏙 들어가는 리드미컬한 굉장하죠? 그리고 5119님도요. 재형님은 했거든요를 발음을 했거든요? 이거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뭐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 했거든요? 약간 프랑스어처럼 하나 봐요. 자, 그때 혀가 덜 풀렸을 때. 알겠습니다. 이런 건, 했거든요? 전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올바른 한국, 아, 저, 국어. 한국어를, 한국어. 한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목적어, 그, 동사가 잘 안 맞더라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여태까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생각합니다. 큰일이죠. 0792님, 그지 같아. 그지 같아. 아, 이거. 예. 그리고 장소영 씨, 너 은근히나 무시한다. 얼마나 평상시에 무시를 많이 당하셨으면. 너 은근히나 무시한다 오늘. 이 말 자주 하신다. 이거는 방송보다 사석에서 더 많이 하세요. 사석에서 밥 먹다가도 뭐 얘기하면 너 은근히나 무시한다. 그냥 쳐다만 봐도 그래요. 너 왜 나 쳐다봐. 나 무시하는 거지라고 얘기 보내주셨고요. 아, 예. 그리고 허은혜 씨 다급하게 잠깐만 그거 생각 그랬어. 급할 때 이거 잠깐만 6928님, 요정님 이 말 자주 하세요. 그 뭐지? 그 뭐더라? 아, 그 뭐였지? 아, 그거. 요거. 아,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보내주신 거. 그 맞춰야 돼, 또. 그 뭐지? 그렇죠. 누군가 또 맞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거죠. 제일 많이 보내주신 거. 접속사 사용하듯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저는 할 수도 없어요. 그 기술은. 이게 정말 초반에 너무 당황해서 왜 맨 처음에 할 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새가 벌어지면 안 된다.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디오로라도 뭔가 뭔가 방송사고 안 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나 지금 숨 쉬고 있고 이게 2초 정도 나가면 사람들이 공사 근데 정말 공사 뭐 공사장에서 무슨 바로 저 소리 때문에 가래 요정이 탄생된 겁니다. 맞죠. 네, 가래 요정. 사실 정재영 씨 가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또 그 여러분들의 정재영 씨의 말버릇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추천곡을, 아니,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을 골라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써줬어요. 라비앙 호주가 정말 월요일에 이렇게 너무 그 활력소가 되고 안 그러면 지하철에서 듣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는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랬다면 저는 어떤 이미지도 생각 안 하고 했던 거가 라비앙 호주였던 거예요. 아. 나에 대한 이미지의 두려움 없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왜냐하면 그게 제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 이게 나에게 되게 그 힘이 됐던 코너였구나. 게스트였구나. 또 일주일에 정재영 씨가 사람 잘 안 만나시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진짜. 이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말하는 시간이거든요. 월요일 날은 특히 뭐 보통 스케줄이 없는 날이 많으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뭐 저녁을 먹을 수 있어 어디 가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반주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술 마셨냐라고 했는데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맞습니다. 오죠 월요일 날은 그래서 더 놀라우실 거예요. 너 은근나 무시하냐? 아니, 아 제가 언제 무시해요? 정말 존경한다니까요. 그래. 네. 또 그런 거 금방 믿어.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12시 넘어서 이렇게 가래 끼고 말 처음 해봐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말 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월요일 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서, 저도 좀 그렇게 좀, 갚았으면 하는. 아. 결처보은의 뜻으로. 네. 사자성어. 결처보은의 뜻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는 여러분들과 우린 다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풀을 묶듯이, 풀을 엮듯이 제가 여러분과 저희를 엮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멘트 던지면서 이거 음악 본인이 틀어주세요. 저 창피해서 도저히 제 입으로 제가 소개 못하겠네요. 여러분과 나를 묶고 네? 우리 하나로 같이 가자 라는 뜻입니다. 제목은? D&Y가 프렌즈가 부릅니다. That's what friends for. 아니 다시 할게요.
띄워머리게 노래 예, 들었습니다. 뭘 아까 뭐라고요? 곡 제목이? 대추와 프렌즈 포? 대추와 네 명의 친구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대추와 프렌즈 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That's what 어. friends are for. 네, 제가 아까 R을 빼먹어서. 영어는 좀 약하세요, 사실. 불어는 굉장히 이제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시지만 영어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니네가 찾아들어라. 자, 오늘 우리 메인 MC 동차남, 동네 아이들에게도 차가운 남자 우리 정재형 씨와 함께 지금 밖에요. 네. 사실 이 좀 수많은 분들이 월요일만 되면은 사실 오픈 스튜디오 앞이 다른 이유일 때는 썰렁하거든요. 진짜로 네. 고백을 하다 월요일만 되면 정말 많이 오세요. 아, 뭐 이제 익숙해지네요. 그러면 또 오늘 지금 네. 여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녕. 그래 그래 일찍 일찍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 지금 네 하셨던 분 인터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하셨던 여자분 계시죠? 저 어깨 좋으신 여자분이요. 제가 보이는데 그 여자분께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노량진에서 온 이연수입니다. 노량진에서 오신 이연수 씨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저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요? 네. 그냥 죽는다 그래. 졸업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가장 이제 물이 오를 나이죠? 정정 씨와도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그 거기 계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연수 씨가 네. 정정 씨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세요. 오빠 건강하시고 제발 오래 사세요. 자, 대답해 주셔야죠. 저 짜증나. 제발 오래 살아달라고. 아, 저도 네. 그럴 아, 바람이거든요. 네. 전 정재훈 씨가 네. 벽에 예술행위 할 때까지 정말 오래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저 지난주에 오빠가 결혼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저한테 그 용기를 주셨거든요. 아, 정재훈 씨가? 네. 뭐라고 용기를 주셨죠?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고. 네네네네. 네, 용기를 입어서 이제 또 용기 얻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 꼭 가려고. 정재영 씨 실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새꼬매. 얼굴이 정말 잘으시고요. 이야! 자, 알겠습니다. 지금 난리네요. 정재영 씨 실물로 봤다고. 지금 막 키 180에 정말 크시다고. 막 여러분들 아우성이었어요. 누가 조금해, 조금해. 아니에요. 얼굴 조금해요. 얼굴이 안 흘렸을 뿐이죠. 조금 왔다고. 또 가만히 있어. 잡히면 죽는 사람. 조금해, 조금해. 어, 진짜 굉장한데요. 네. 사실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요즘 막 선물도 많이. 근데 난 저 친구들이 오는 건 괜찮은데 밤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저분들요? 네. 아주 잠깐 걱정해요. 저분들 그 신촌 등지에서 보면 밤에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 동호회 분들이세요. 뭐 이렇게 뭔가 뭐 없을까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취하고. 네. 안치하고 라디오 귀에 꽂고 밤새서 듣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중에 노량진에서 네. 이현수 씨가 제가 시사부로 알고 있어요. 시사 거기 동호회 시사부로.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정재훈 씨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일단 여기 또 그 위로의 코멘트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해드려야죠. 아 우리 이거 오랜만이다. 오랜만도 해드려야죠. 네. 네. 김의진 씨 간호사 국가고시 99일 남았어요. 병원 취업도 해야 되고. 국가고시 준비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재용 오빠의 뾰로롱으로 저 힘 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 와, 아이고. 코멘트 하나 해주세요. 아, 뭐 이렇게 이거 뭐 이거 두 개가 겹쳤잖아요. 네. 병원 취업과 국가고시. 그러니까 병원 취업 걱정, 국가고시 걱정이 이렇게 둘이 부딪히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걱정이.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진짜. 없어졌죠? 은신 씨. 두 가지 걱정이 부딪히면 없어집니다. 없어지셨어요. 해결됐고요. 됐어요. 문나래 양이. 문나래 씨. 지방에 출장 와서 방 혼자 쓰는데 좀 무섭네요. 잠도 안 와요. 요정님의 목소리 듣고 자려고요. 요정님의 자장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자장가 들죠. 꿈도 꾸지 마. 아, 네.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권다영 씨. 네? 동차남, 동네 아이들, 예, 이거. 아까 보내셨고요. 빨리빨리 지워라. 이슬이 씨. 네. 네. 이슬이 씨.
오빠 저는 시험 때랑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뾰로롱 부탁한 고3이에요. 저 오빠의 뾰로롱 덕에 저번 모의고사 때 점수가 올랐어요. 정말로 땡큐. 아. 그리고 화장실 급했는데 맞춰서 노래 틀어주셔서 땡큐. 아, 근데 이분께 좀 고3 학생들 대표해서 네, 한마디도 해주세요. 뾰로롱을 들으면 정말 올라요. 진짜로요? 이거 들으면 다 올라요, 그냥? 나 갑자기 그분 누구지? 나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것이고, 이거. 이쯤이 짬이래. 이쯤이 참 좋네요. 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3 학생과 지금 재수나신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뾰로롱을 들으면 진짜로 오른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오늘 그랑데 알레 뾰로롱으로. 그랑데 알레! 이렇게. 아, 알았어요. 예. 그걸 한번 또 뾰로롱. 어디. 시험이 오른다고 합니다, 진짜. 다 해주셔야죠. 또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네. 두 방 나갈까요, 두 방? 네. 그랑데 알레 뾰로롱으로. 두 방? 네. 잠깐만. 아니. 언제? 좀 잘 맞춰서. 네네네. 네. 그랑데 알레 뾰로롱. 자, 여러분들 시험 점수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올 공부 안 하셔도 이제 시험 점수가 팍팍팍팍 오를 겁니다. 지금 놔버리세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책임질 순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점수도 네. 올려드렸고 걱정 두 방 쌓여가면서 부딪혀가면서 고민도 해결해드렸고요. 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오늘 땡큐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뭐였어요? 정말 많은 얘기했습니다. 고맙다라는 얘기. 사실 정재영 씨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어요. 고마운 사람 누구냐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냥 다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저번 주에 미안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내가 왜 미안해? 그러셨거든요. 고마운 사람도 없고 미안한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잘해서 다 잘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남자거든요. 남자 중에 남자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골라주셨어요. 네. 이 곡은 뭐 역시 뭐 차 타고 계신 분이나 또요? 또 차 타고 있어요? 아, 우리 가끔 또 이렇게 한번 네 창문 열고 쳐야 돼요. 예, 창문 네. 열고 예, 또 차에 계신 분은 서로 서로 이르다 이제 옆차 어떤 분이 또 이거 듣고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문을 쫙 내렸는데 라뱅호스 라뱅호스 나 그러면 이제 길가에 갓길에 차 세워둬서 이렇게 회전하고 그러시는 거죠. 음악 좀 그냥 빨리 틀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정지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리 꺼져주세요. 아, 빨리 좀 없어주세요. Last man, last man, motion.